네, 오늘 또 12시 한반 정도 됐습니다. 키 2.5m 고추밭에 다시 들러봤습니다. 들러보니까 또 지난번 보다가 또 고추가 더 컸습니다. 현재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하고 다시 입에 보면은 30cm 더 이상 컸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역시 이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골 사이에는 풀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붉은색이 이렇게 발현되고 있다. 고추 알도 상당히 큽니다. 그거 잘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보시면은 다 이제 굵어지고 착색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감돌기 시작하면은 금방 또 붉은색이 다 나버리죠. 상당히 깨끗하고 지금 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까지 개화가 되고 있으면서 큰 무리 없이 알도 굵고 여기는 바이러스 병, 칼라병 그런 증상은 뭐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원체 그 방지를 잘 하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다만 일부분 칼슘 결핍 증상이 간혹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칼슘 결핍 증상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간혹 한두 개씩 보이고 저기도 하나 보이 건너편 보이긴 보이네요. 화면에 잡힐지 몰라도 저기도 그런 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보이죠. 여기가 칼슘 결핍 증상이 보이죠. 그래서 금년도 이런 증상이 상당히 다른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탄저병 약을 쳤는데 왜 탄저가 오느냐? 약제 선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칼슘도 마찬가지고 칼슘을 쳐줘야 이 과피 조직이 야물죠. 단단하고 해서 이 과피 조직이 튼튼해줘야 탄저병에도 강하고 나중에 우리가 고추를 팔 때도 근대가 더 많이 나갈 수 나갑니다. 그래서 칼슘을 자주 염기시켜야 된다. 고추는 질소 요구도 높지만 칼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잘 쳐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뭐 크게 나부랄 데는 없습니다. 이게 달린 것도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많이 달렸습니다. 다시 알려보지는 못하겠는데 대략 봐도 지금 현재 이 착과량이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대략 몇 개인지. 지금 고추 키는 제가 보니까 1m 한70 정도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70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m 한 70 이렇게 보시면 70이 넘습니다. 지금 제가 68인데 저보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한 평균 한70 정도에서 70한5 정도가 자랐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착과량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 다 세어보지는 못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15, 16, 17, 18, 19, 20. 지금 저쪽에, 지금 현재 착과량은 한 80개, 70개, 과량도 많고, 또 고추의 이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고추 사이즈가, 이제 보면 아시겠죠? 이 정도.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착과량도 많고, 고추 사이즈도 크고, 고추 껍질도, 물론 이게 뭐 PR 대과정이다라고, 강선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과정이 큽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장마기 때 습도가 높아지면은 잠재되어 있던 탄저균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또 고추 과피가 약하면은 칼슘 결핍 증상이 유발되고 또 작은 조직의 과피 틈새 사이로 탄저균이 또 입양돼서 또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추는 칼슘을 자주 쳐야 된다. 그래서 주로 약재 이름을 거론하기 준비합니다만, 나티보, 크레마톤, 데시스, 그 다음에 균마가. 즉, 균마가를 강조를 많이 드리죠. 나티보는 그 탄저병 치료제입니다. 균을 죽이는 약이고, 크레마톤은 담배나방에 약충을 죽이고,
대시에서는 날개 있는 놈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도 잡아주고, 그 마가는 균이 감염된 그 포자균이 다른 건전 열매로 2차 입양 확산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게 균마가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그걸 말씀해 드립니다. 농약만 자꾸 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나 작물의 내성도 강화시켜 줘야 되고, 잎도 두껍게 만들어 주고, 열매 과피도 두껍게 만들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작물이 그런 병원균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병성이죠. 그 다음에 그 포르투나, 담에 남은 피해가 심하다. 그럼 포르투나, 중잠 잡는 약이죠. 다트롤 또는 격파 살충제. 그게 다 데시스. 플러스 균마가. 이렇게. 이 성육이, 얘는 성육이 아주 왕성합니다만, 성육이 부진한 그런 고추밭에는 거기에다가 빅그린을 섞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고추잎도 두꺼워지고, 고추 성장도 촉진시켜주고, 열매도 상당히 비대시키는데 간접적인 기회를 해준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장마기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비가 와가지고 조금 물이 고였습니다. 그 인산 칼슘 그런 것들도 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탄저병은 감염되면은 언제 온다라고 예측이 없습니다. 갑자기 딱 달라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방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방제를 예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추 키가 커가지고 상당히 촬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작물을 키우는 재배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병해충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탄저병이 오거나 벌레를 먹거나 이러면은 고생했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제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시면은 잘 키웠죠. 예.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예. 잘 키웠습니다. 이제 붉게 착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하순 되면은 많이 붉어지죠. 예. 참 착과도 많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방아다리가 없습니다. 밑에는 겨순이 없습니다. 저 밑에 보면 훤하죠. 예. 그래서 이 고추밭도 원래 습이 많은 그 특성이 있는데 밑에 겨순을 제거해서 훤합니다. 지금 통풍 능력이 아주 좋죠. 그래서 병 탄저균이 확산되는데 이 통풍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예방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시면 달린 걸 여러분들 대충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이 달린다 적게 달린다 말씀이 많은데 실제 눈으로 보시면 더 나았고, 예.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예. 이거 다른 고추밭도 많은데 제가 가끔 와서 비교를 해봅니다. 확실히 이 강수농 본인만의 노하우 기술이 있습니다. 예. 1m 지금 한 70에서 75 한 5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칼슘과 약재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저에 대해서, 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농 고추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